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저는 승민이를 픽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완전히 부모가 없는 생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안일을 그냥 도와주는 사람만 이제 구해가지고 쓰고 있고, 부모는 이제 더 이상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모가 그만뒀을 때 저희가 원래 새로운 부모를 구했었는데, 승민이가 좀 많이 크고 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자꾸 예전 부모하고 좀 비교도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예전의 부모는 이제 승민이하고 4년 넘게 있으면서 이렇게 부모하고 뭐 이렇게 돌보는 아기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 사촌 언니나 뭐 이모 뭐 이런 느낌으로 지냈던 게 있었는데, 새로 부모를 전번에 구해보니까 부모가 저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승민이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뭐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뭐 그냥 하나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어린 애들은 양치질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근데 예전 부모 같은 경우는 승민이한테 뭐 화를 내거나 어르고 달래서라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킨다면, 새로운 부모는 이제 승민이하고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되게 친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승민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양치질 같은 걸 안 시키고, 뭐 밥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안 먹으면은 예전 부모는 계속 넌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거나 해서 이제 막 먹으라고 하는데, 그 새로 왔던 부모는 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부모가 와도 승민이가 새로운 부모를 따를 좀 나이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만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계속 2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해요. 승민이 픽업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승민이도 학교를 갔다 오면 자기가 피곤하기 때문에 계속 자거나 아니면 좀 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뭐 집안에서 좀 쉴 때도 있고 집안일 할 때도 있고, 바쁘면 이제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승민이가 이제 많이 자랐고, 그래서 한번 부모 없이 한번 이렇게 지내보려고요. 일단은 아직 이런 상황이 아직 한 달은 안 넘었는데,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덕분에 남편이 일요일은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고, 저는 매주 일요일 날 뭐 마사지를 간다거나 평일 날 좀 힘들었으니까 뭔가 제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리고 좀 고생해서 한 달 정도 또 지나면 승민이가 3주간의 방학이 있는데, 그때는 또 페페하고 미선이가 와서 같이 육아를 할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내년 구정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은 집 전체 에어컨을 다 청소하고 뭐 고치고 그러고 있어요. 남편 오늘 가스도 넣어? 그래서 지금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말고 오빠도 이거 단추. 단추? 알았어. 응. 그 와중에 승민이는 집에 왔고 학교에서, 승민아 여기 엄청 더러우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응. 봐봐, 바닥이 엄청 더럽잖아. 엄마 이렇게. 그렇게? 응. 아니 요새 에어컨이 좀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서 지금 거실에 있는 거, 뭐 방마다 있는 거 거의 6개 다 청소할 거지. 아무튼 하려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 관리를 틈틈이 해주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도 하고 뭐 가스도 넣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승민이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누들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 어? 이거 누들 이렇게 시원할 때 쓰는 거. 그래 알았어. 저거는 사지 말까? 알겠어. 좋아. 그럼 먼저 선물 사고, 버거도 사고, 이제 체험도 사고, 이제 집에 가서 선물 입고. 무슨 컬러로 살 건데? 너 무슨 컬러 살 건데? 나 보라색. 있어? 갈래. 왜? 왜냐면 난 이렇게 좋아서. 말해봐. 승민이가 갑자기 좀 열이 많이 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나가는 길입니다. 일로 와. 엄마, 이리 와봐. 어디 갔지 승민이? 어? 엄마 찾았지. 눈이... 승민아 너 일로 와봐. 너 눈에다 뭐 그린 거야? 응.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눈에다 뭐 그린 거야? 눈썹에다가? 너 눈썹 그렸니? 봐봐 엄마 봐봐. 이쁜지 보자 한번. 야 일로 와. 너 아픈 애야 오늘. 네? 안 아픈 애는 어디 있어? 너 눈썹 그린 거야? 오늘 푸미용에 가서 반찬 가게에서 요 비빔나물 요거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간단하게 요걸로 먹고 반찬 몇 가지를 꺼냈어요. 아이고 그냥 TV 보면서 먹으려고 더럽게 꺼냈네. 아무튼 푸미용 살면은 이런 한식 이런 것들을 반찬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국도 많이 팔고 이래서 되게 살기가 편하답니다. 저희는 품명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뭐 우승할 것 같다며. 약 먹자. 야, 뭘 또 먹어? 안 배고 티 마실래, 남편? 승민이 뭐 마실래? 코코넛 마실래, 코코넛? 아니, 코코아. 아, 너도 호박시켜 마셔, 귀찮으니까. 따뜻한 코코아? 갖다 마셔라. 한판 여기. 오늘 집에 에어컨 청소 겸 또 뭐지? 가스 충전하고 또 뭐 했지 남편? 고쳤나? 아무튼 뭐 그런 걸 하면서 가구들 막 배치를 좀 바꿨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실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놀고 있고 저는 여기에 책상을 옮겼답니다. 마켓은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엄마 내가 아직도 안 켰어. 그래서 다시 해줘. 두서 이렇게
사무실에 노트북 가지러 갑니다. 승민이가 방을 예쁘게 꾸며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승민이 주방에 승민이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스티커를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전번에 남편이 망쳐놓은 벽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승민이가 지금 B형 독감에 걸려서 한 3일 정도 알았어요. 집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집에 우리가 감금되어 있듯이 있어야 돼서 뭔가 이런 해야 할 것들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귀찮아서 좀 미뤘는데 솔직히 이 벽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남편이 이렇게 승민이가 낙서를 해놓은 부분만 칠해놓은 거예요. 미치는 줄 정말. 떼주세요 엄마. 지금 그리고 엄마 저 뗄 수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또 승민이 방에 커튼도 다 제거를 했어요. 커튼도 승민이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려고요. 이쁘지도 않았는데 왜 붙인 거야? 공주방이래서. 아, 공주방이 될 줄 알았어? 붙이면? 응. 근데 공주방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3일 동안 승민이 방을 공주방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봅시다. 네. 자, 그럼 먼저 스티커를 다 제거해 주세요. 네. 오늘 저녁은 족발을 먹으려고요. 이제 막 배달이 왔어요. 이거 얼마 주 남편? 몰라요. 아까 계산 남편이 했잖아. 55만 원. 55만 동? 그럼 한 2만 7, 8천 원 정도? 근데 되게 맛이 있어요. 한국 족발집처럼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이 퇴근길에 한국 슈퍼에서 막걸리를 한 병 사가지고 왔고요. 아무튼 저희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시작하려고요. 지금 방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려고 가구들을 다 이렇게 앞으로 땡겨놨어요. 페인트 칠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승민은 TV 보면서 쉬고 있으세요. 왜 페인트를 하고 있어? 아, 엄마 그냥 거짓말 한번 해본 거야. 승민은 쉬고 있으세요. 지난번에 승민이가 끼어드는 바람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은 혼자 후다닥 끝내려고 하고. 엄마! 아기 돌리 TV에 보고 싶어요. 네. 왜? 지금 승민이 방에 페인트 칠을 해주려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여기 내 방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같이 칠해. 아니 그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제가. 플리즈 승민. 시야. 열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먹어? 분리해놓은 두 개의 색을 일단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les roses. On me dit que le temps qui glisse est un salaud, que de nos chagrins il s'en fait des manteaux. Pourtant quelqu'un m'a dit que tu m'aimes encore. Quelqu'un qui m'a dit que tu m'aimes encore. Serait-ce possible alors? 저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해볼게요. 여기 윗부분 위가 좀 어렵거든요. 나 어때? 붉게 그리지. 이승미 씨. 어, 네. 엄마 하는 거 봤어요? 네, 근데 이거 흘렸어. 제. 주황색이 있던 부분은 지금 초벌칠로 이렇게 했어요. 마르면 내일 여기에다가 핑크색을 발라주려고요. 승민이가 핑크색의 벽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빨리 하고 쉬는 거 마시자. 응. 오늘 월요일인데 출근은 안 했지만 되게 피곤한 하루였어요. 승민이도 학교를 안 가서 케어하면서 또 일도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승민이 때문에 못한 일을 지금 저렇게 더럽게 막 일을 지금까지 하니까 지금 12시 한 20분 됐더라고요. 좀 피곤한데 뭔가 푹 자려고 와인을 한 잔 준비했어요. 안주는 맛밤? 여기에다가 딱 와인 한 잔 마시고 자려고요. 맛있겠다. 참고로 저는 집에서 뭐 와인이나 맥주 이런 거 한 잔씩 마시고 자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 잘 술을 별로 안 즐겨가지고 거의 다 제가 마시고 있는 와인들이랍니다. 와인을 다 마셨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미선이하고 화상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벌써 새벽 1시 반? 이제 저도 자려고요. 와인을 되게 작은 거에 딱 한 잔이 남아있는 걸 마셔서 새로 열기도 좀 그렇고 겸사겸사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려고요. 미선이도 더 수다를 떨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늦으면 내일 또 늦게 일어날 걸 한 것도 있었고 지도 영상 편집을 하러 간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 자러 가려고요. 아, 승민이가 자고 있어서 화장대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왜냐면 미선이하고 그 화상전화 하면서 마시는데 굳이 또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봐 어둠 속에 마시기엔 좀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승민이가
갑자기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승민이가 자는 조길로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헤이도우.